대입 수능 시험이 광주 전남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아쉬움과 홀가분함을 뒤로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 과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동시에 마련됩니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의 허점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으로 해남에서 닭 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북에 이어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광주 전남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네, 이제는 수능 가채점 결과와 대학별 전형 기준에 맞춰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열띤 응원 속에 입시라는 수험생부터 시간에 쫓겨 순찰차를 타고 가까스로 도착한 수험생까지. 한 번의 시험으로 12년을 평가받는 참 중요하고 긴장된 날입니다. 한결같이 수험생의 버팀목이 돼준 학부모들에게도 오늘은 참 애잔하고도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기도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요? 아무래도 그래야 마음이... 인생의 첫 시험 무대였을지도 모를 9시간의 시험은 끝났고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홀가분하긴 한데 뭔가 한편으로는 좀 짐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은 끝났지만 2017학년도 대입 전형은 이제부터 본격화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대학별로 수시 면접과 논술 전형이 시작되고 수능 성적 발표와 정시 모집 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를 선택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논술이나 면접에 본인이 가야 할지 아니면 결실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봤던 수능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대학 합격이란 관문을 넘기까지 수험생들의 제2라운드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통령 퇴진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촛불 행렬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광주는 5.18 민주광장에서 10만 촛불을 준비 중이고 전남 곳곳에서도 촛불이 켜집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든 100만 촛불. 광주 전남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단위 소규모 상경을 포함해 최소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올라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9일에는 광화문에 결집됐던 촛불이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동시에 타오르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10만 시국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주최 측은 최소 3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광화문 집회로 인한 대규모 상경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자발적으로 시민 3,500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 집회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촛불 집회는 수능이 치러진 뒤 열리는 첫 주말 집회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씨 특혜 입학 등으로 분노해 왔던 고3들이 얼마나 거리로 나오게 될지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사회를 저희 아들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집회에 참여해서 제 의견을 정확히 표출하고 싶습니다. 한편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와 여수, 광양 등 모두 12곳에서 촛불이 켜지게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죄 공사 씨를 그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했습니다. 재심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운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인 해남 양계장에 닭 4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인근 농장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폐산 닭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H5N6형으로 확인돼 질병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AI 의심 증세로 닭 2천 마리가 폐사한 해남의 한 양계장. 입구를 차단한 채 내부에서 살처분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닭 4만 마리와 달걀 7만 5천 개를 축사에서 꺼내 땅에 묻고 밀폐하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 축산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km에서 10km 사이는 이동 제한 및 소독 강화가 내려져 있고요. 이동 시에는 거점 소독실에서. 이 농장의 닭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지난 10일 전북 만경강 철새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H5N6형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인체 감염이 확인된 바이러스여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남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고병원성 AI에 준하는 방역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축산 관계자들이 그런 철새 더러지 같은 데를 좀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시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철새들의 먹이 활동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만큼 AI 확산 방지를 위해 새벽 작업 전에는 다고리 축사를 반드시 소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봄에 노란 꽃물결이 넘실댔던 구례 산수유 마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산수유의 본고장이지만 산업화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들어가는 잎새 사이로 빨간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동 기계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자 아라리 연근 열매가 비오듯 떨어집니다. 올해 날씨 여건이 좋았던 덕분에 지난해와 달리 산수유 농사가 풍년입니다. 그 산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태풍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나는데 금년 태풍이 없어가지고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나무에 붙은 대로 그대로 그냥 성장이 다 됐고. 반자동 기계로 산수유 씨를 빼내고 햇빛에 말리기를 반복해 품질 좋기로 소문난 구례 산수유가 탄생합니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가 자그마한 구례 산동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구례의 산수유 농업은 재작년에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수유 농축액과 농축환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간 매출 규모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도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 이천군이 소셜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1, 2년 사이에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체계화를 시키고 그 사람을 능력을 그 사람 능력을 제고시키는 후계자를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산수유의 본고장인 구례가 단순한 명성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수유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수험생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김규현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는데요. 수험표를 제시를 하면 본인을 포함해서 4명까지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아트홀에서 현재 상영 중인 연극도 다음 달 31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동반 1인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장로 기분 좋은 극장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티켓을 50%로 할인을 해주고요.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영화 관람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화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메가박스는 다음 달 6일까지 수능 끝 할인 시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는 15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수능에 지친 몸과 마음, 이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화 혜택과 함께 입학 전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에서 올가을 이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주에 수집된 표본 검체 25건 중 한 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겨울에 비해 인플루엔자가 두 달 정도 이른 시기에 검출됐다며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국제식품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광주 국제식품전에는 국내외 2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식품과 주방기기 등을 선보이고 네덜란드 전통빵과 그리스 와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품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학술 행사 그리고 각종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아시아의 인식과 지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국가주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